오케이. 양아지가 연애 안 봐. 구독. 하하하. 연애 고수 양아지 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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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제가 오늘 할 게임 러브 초이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한국어. 일단 매번 해보자. 아 뭐야 벌써 달달해. 뭐야 뭐야? 어허. 스토리 선택하는 거 있네. 그냥 누르. 오 뭐야? 벌써 시작하는 거야? 세상에 플레이. 나는 게임 개발자다. 오늘은 게임 잼 이벤트에 참가 중이다. 게임 잼은 게임 개발 이벤트인데 참가. 설명. 그녀의 팀원들은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남은 건 그녀가 혼자 쓰고 있는 메모들이었다. 시작에 앞서 내 머리카락과 옷의 상태를 확인한 후 최대한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봤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땡땡땡입니다. 저랑 친구하실래요? 아 이건 좋지 않아요. 저희 팀의 개발 노선에 대해 들어보실래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 시작은 비즈니스로. 저희 팀 개발 노선에 대해 들어보실래요? 나쁘지 않네요.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다는 게 나를 위한 얘긴가? 처음에 우리는 어색함을 느끼긴 했으나 그 서로 팬팔하게 되었고 그 후 서로의 비밀과 기분을 나누기 시작했다. 오늘 상사가 잔소리했어? 지시했는데 그치? 잘못으로 되지 말아야 했어? 그랬어? 이거는 공감해줘야 돼. 공감해줘야 돼. 이건 공감해줘야 돼. 네 상사들이 널 아주 막 이용하고 있어. 걔 못됐네 진짜. 진짜 말도 안 된다. 맞지 맞지. 잠깐만. 스팀맨 액션. 운수 좋은 개노란 소녀대. 주모. 아. 주모. 샷다 올려. 주모. 주모. 바보야. 미니 게임. 맛집 가게들을 정확히 클릭하고 진압분 가게들은 피하세요. 안 돼. 자, 여기. 메인 눈으로 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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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여기다! 야 아니지 이건! 뭐야 어디야 어디야 미친 어디야 야 보내줘! 보내지마! 아 미친! 야 이거 어디야? 여기! 나이스! 자 1,2번이라고? 진짜? 1,2번이라고? 뻥치지 알고 있지. 지금 어떠한 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뭐야 뭐야. 좋아해. 손 좀 만져도 돼? 다리 참 아름답네. 근데 아 1번도 난 그냥 그런데 2번은 좀 아닌 것 같아. 2번은 좀 아닌 것 같아. 차에 잡을 거면은 아닌가? 아닌가? 그래 요즘 세상에 좀 다를 수도 있어. 편 쪽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인데요. 어 뭐야 왜 싸워? 그들은 집에서 백 읽으면서 양아지 유키. 야 너 뭐 하는 거야? 이상하다. 어? 어? 오빠는 항상 그런 식이야. 너는 어? 데이트 코스 싸울지도 모르니 너는 임마? 어? 맨날 그런 식이야. 맨날 나 혼자 다 해야 되고 임마? 어? 오늘 상사가 나한테 잔소리했어. 난 지시대로 했는데 내 잘못으로 되지 말았어야 해. 아 여기서 또 아마 그건 오해일 거야 하면은 또 너 또 변했어 이러지 않을까? 아 좀 그럼 상사가 누군데? 누가 잘못했겠지? 오해일 거야. 아 피곤해. 못 알아한 채 적이나 해야겠다. 이런 젠장 저걸 나 혼자 다 쳐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혼 전에는 동거가 필요합니다. 4살 애아빠님 천원 감사합니다. 와 이러고 끝이라고? 말도 안 돼 진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좀 스토커 같은데 근데? 이거
뭐야 스토커 같잖아. 이거 내가 평소 하는 짓인데. 아 씨. 아 이거 내가 평소. 변태. 밤새도록 안 자고 무언가를 열심히 한 다음 수찬 호구를 만찬으로 즐긴 후 하루 종일 잠에 취한다면 참 완벽한 날이 될 거야. 다 눌러야지. 좋아 이것도 좋고. 아 이것도 좋고. 순두야 양아지 언제 사실 고백. 아 이것도 아들. 좋고. 아 이것도 좋고. 오늘은 데이트하는 날이다. 그녀 옆에 앉아있는 게 처음이라 그런지 가슴이 우둥치는 게 제어가 안 된다.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아 말 맞네. 어 근처에 맛집 하나 알아. 너가 좋아하는 수찬 호구. 쩔어! 내가 호구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 너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내가 트위터 마음 누른 거 못 봤어?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아. 나 좀 불안해. 시간 참 빨리 가네. 우리가 벌써 만난 지 3년이야. 예쁘당. 과거에 나는 결코 이렇게 내 감정들을 나누지 않았다. 난 그저 네가 내 기분이 어떤지 신경 써주길 바래. 이제 다음 3년은 더 나아지길 바라고 있어. 내 이름은 스탠이고 남쪽 지방의 마을에 태어났다. 우리 아버지는 마을의 전자제품 수리점 주인이셨다. 어? 어이! 여기 와서 같이 만나볼래? 괜찮아. 난 라디오 듣는 게 더 좋아. 뭐해? 괜찮은. 어? 내비둬. 하지만 쓸쓸해 보이는데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아 신경 쓰지 마. 만나봐. 만나겠걸? 오! 뭐야? 우동 안 먹는데요, 아들. 오늘 난 한 여자에 대해 꿈을 꾸었다.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잠시 동안 그녀를 자주 볼 수 있었다. 만약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되었을까? 이제 잘 시간이다. 내일은 결혼식이 있는 날이야. 어? 나 결혼해? 바보야.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머지않아 그레이스는 부모님이 사주신 진품 피아노를 가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와 좀처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주말에조차도 그렇다. 허! 아니! 엄마! 졸업하고 여기서 살면서 오케스트라에 들어가고 싶어. 아마도 나는 안 돌아갈 것 같아. 우리 뭐야 지금 몇 년 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연애 한 건가? 만 건가? 뭐지 우리? 우리 관계는 뭐야? 우리 어떤 사이야? 우리 어떤 사이인 거니? 예. 나 그러면은 연애 한 번도 안 한 거니? 어떤 관리니 이게? 학회. 너랑 같이 조개 관람차를 타볼 기회가 아직도 있을까? 네 가족이 다들 여기에 있어. 결국엔 넌 가족을 그리워하게 할 거야. 야 근데 얘 꿈이 그렇다면 그냥 놔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운다. 울렸다. 야 그냥 좀 놔줘라 이 정도 되면. 야 남주가 가면 되지 않냐 해외에? 아 저거는 보내주는 게 맞았나 보다. 이 게임은 그치? 남주 종아리 걷어. 종아리 걷어! 바로 보내줄까? 야, 가. 어, 뭐야? 와. 어떡해. 가게 해줄게. 만약 우리 스스로 강제로 함께 하게 된다면 훗날에 그게 우리가 서로를 싫어하게 되는 이유가 될 거야. 아니, 우리... 나 우리 이제 헤어져. 나 위해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줘서 고마워. 그때 이후로 나와 그레이스는 서로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은 내 입가에 따스한 미소가 번질 거야. 아직 군 남친 사귄다면 저렇게 서로의 꿈을 위해 헤어져라. 뭐 임마? 거기 잠깐! 이런 것도 봐주라.